네요. 자, 이분들 약간 궁금해요. 아, 얼굴만 보고 그래요. 네. 인터뷰하지 말고. 네. 자, 먼저 소개해 주세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네. 이다솜 님입니다. 신도림 사는 아이린 왔어요. 이우솔 씨입니다. 신도림 사는 박보검 왔어요. 그리고 자, 둘이 같이 보내셨습니다. 네. 자, 아이린 박보검. 뮤직뱅크다, 뮤직뱅크. 뮤직뱅크예요? 어디 계신가요? 인터뷰 안 하겠습니다. 위치만 좀 확인할게요. 어디요? 제 말씀 드리는데 여기 붙여주셨잖아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시거든요, 이분. 그러니까 이 두 분. 이야, 이분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 이다솜, 이우솔 씨 어디 계신가요? 이다솜, 이우솔 씨. 왜? 뭐라고? 남매 같다고? 아, 남매? 성이 같고 오, 이름 느낌도 비슷하고. 오, 그렇다. 그러네요. 어, 그리고 단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단서가 나왔네? 이야! 야, 등잔 밑으로 좀 떨어뜨려. 바로 카메라 앞에 앉아가지고. 아, 그러네? 아니, 너 뻔뻔한 진짜 포커페이스였어요. 오, 나 소름 끼쳐. 어, 저 지금 소름 끼쳐. 우리가 몇 분을 찾았어요 지금. 와, 미동조차 안 하고. 아, 우리 이분들 확인하지 말아요. 아, 네. 어, 기분 나빠요. 우리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예요. 네. 어차피 얼굴 확인하는 저 지금 박보검이랑 눈 맞췄어요. 아, 진짜? 떨렸겠다. 내 심장. 떨렸겠다. 아, 앞으로 저분들 아직 녹화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무대를 볼까? 저 앞에 앉아서 저 노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왜 앞에 앉으셨어요? 그래요. 아니, 박보검 아이린은 그냥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굳이 찾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너무 웃었다. 아, 오늘 근데 정열 씨에 대한 얘기 네? 하나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지? 그냥 요거 하나, 정열 씨 거 하나만 할게요. 할 건 없지만 네. 딱 하나 와가지고 10cm, 입 크기도 10cm인가요? 라고 이렇게 보내셨는데 입 크기가 10cm냐고. 그리고 10cm에 대한 질문은 이게 다예요. 재용 씨는 10cm는 손 크기도 10cm인가요? 뭐 이게 왔습니다. 입 벌려보실래요? 네? 10cm인지 지금요? 네. 5cm네요.